안녕하세요. 한삼 시스템의 교육지원 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은 MAGIC, 매직이라고 불리는 프리셋 기능입니다. 매직 프리셋은 셀렉션 그리드를 통해 각각 지점들의 기능을 다르게 주면 그 사이 밸류 값을 분배해주는 기능입니다. 일단은 쇼파일은 저는 데모 쇼파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두 개의 장비를 선택해 주시는데 저는 그룹에 미리 만들어 놓은 스팟 장비 두 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셀렉션 그리드에 지금 두 개의 장비가 잘 활성화되는지 확인하시고요. 장비들의 팀 값을 100%로 활성화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야 되는데 저는 퀵키로 넥스트 버튼을 활성화해 놨습니다.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콘솔에서는 이 넥스트 버튼이 물리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넥스트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장비에서 레드 컬러를 활성화해 주시고요. 두 번째 장비에서 블루로 활성화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리셋으로 전체 장비를 다시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콘솔에서는 셋 버튼을 누르면은 전체 장비가 선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토어에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저장을 하기 전에 스토어를 꾹 누르시면은 스토어 옵션이 뜨는데 여기에서 저는 엠베디드라는 기능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.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하위 프리셋 기능이 상위 프리셋에게도 영향이 가도록 되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빈칸에 저장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만든 프리셋을 스와이프 기능을 통해서 메뉴로 활성화해 주시고, 에디트 세팅을 들어가 주십니다. 이 상태에서 왼쪽, 오른쪽 상단에 세팅을 활성화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매직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, 아까 두 개의 장비가 아닌 전체 장비를 선택하시고, 팀 값을 100% 주시고요. 그다음 매직 프리셋을 선택을 하면은 아까 레드랑 블루로 만든 그 사이 밸류 값들이 분배돼서 활성화가 됩니다. 이걸 페이더에도 저장하겠습니다. 자, 방금은 두 개의 지점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네 개의 지점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미리 그룹으로 만들어둔 네 개의 LED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타일을 팀 값을 100%로 해주시고요. Next를 눌러서 첫 번째 장비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퀵키를 통해서 Y축으로 갈수 있는 버튼을 활성화 해놨습니다. 네, 콘솔에서는 Set을 누르는 동시에 넥스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Y축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장비를 레드, 두 번째 장비를 블루, 세 번째 장비를 그린, 네 번째 장비를 옐로우로 활성화해 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셋을 눌러서 전체 장비를 다 활성화해 주시고요. 그리고 스토어 누르고 저장을 해 줍니다. 그리고 스와이피 기능을 통해서 에디트 세팅 들어가 주시고요. 매직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자면은 LED 타일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딤값 100%로 주시고 만든 매직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페이더에도 저장을 할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매직 프리셋은 글로벌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장비들만 활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, 그리고 이 매직 프리셋을 통해서 페이더에 저장을 할때 하드 밸류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프리셋에서 아무리 수정을 해도 페이더에는 안 따라가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보여드리자면은 첫 번째 페이더에 레드랑 블루로 만든 매직 프리셋이 있는데 이
매직 프리셋에서 레드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. 장비에 딤 값을 열어주시고 이 레드 값을 레드가 아닌 그린으로 바꿔서 저장하겠습니다.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매직 프리셋은 이전에 스토어 옵션에서 엠베디드라는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이 하위 기능이 상위 기능이 따라가게 됩니다. 그러나 요 프리셋으로 패더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따라가야 되는데 하드 밸류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요 패더는 저장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점 주의하시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.